인천 중구와 동구 옹진군이 함께 사용할 광역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이 선정됐는데요. 예비후보지가 모두 중구 영종도에 선정되자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정화 기자입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인천 영종도 한 부지. 인천 중구와 동구 옹진군이 함께 사용하게 될 서북권 광역소각장 예비후보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문제는 지난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이라는 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도 역시 예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데 영종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 3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는 서북권 소각장의 최종 후보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지 선정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며 영종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지역 예비 후보지 11곳 가운데 졸속 심사로 영종도에서 5곳을 선정했다는 것. 근거도 없고 현장 실사조차 하지 않는 졸속으로 심의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부실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영종 지역 인천시 의원과 중구 의원들도 위원 구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날치기로 소각장 입지 선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현 사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인천의 다른 지역 광역 소각장 설치도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도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26년 예정된 가운데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대체매립지 등 자원순환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